안녕하십니까.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.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. 김 시장은 국회의원직 상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당선 무효입니다.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. 대법원 2부가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이에 따라 원심의 형량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.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면서 김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잃었습니다. 대법원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을 진실로 볼 것인지는 재판부의 권한에 속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. 지난해 지방선거 때 기자 두 명에게 돈을 건넸다고 본 1,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. 이로써 김 시장은 지난 2005년 선관위 직원 협박 등으로 벌금 3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아 17대 국회의원직을 잃은 데 이어 두 번째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. 시장직 상실이 알려지면서 김해 시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. 시민들이 뽑은 시장인데 그럴 줄 모르고 시민들이 표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민들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면이 많죠. 내년 총선 당일 김해 시장 재선거도 치러져 시정 공백은 피할 수 없습니다. 정말 지지자가 있어야지 그 부대가 잘 나가는 것이 뭐 지지자가 없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김해 씨는 내년 4월 재선거 때까지 윤석열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.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.